저는 제 안에 죄의 시한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순간에 저는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아니까 저는 24시간 주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제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닥쳐오는 파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니까 한순간에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나도 놀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랄 만큼 그런 정말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당연히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육신은 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무섭게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련을 주고 충동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저는 주님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함께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